저는 저 모여라 딩동댕 1회부터 800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쯤 빠졌을 법한데 아이들과의 약속 지키는 것이 정말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. 그런데 1회를 시작할 때는 한 10회쯤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800회가 됐습니다. 정말 800회는 몇 년인지를 제가 계산하기도 굉장히 긴 그런 시간입니다. 그동안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 모여라 딩동댕을 사랑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아름다운 대나무의 도시 담양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모여라 가족들을 소개합니다. 제가 저 얼마 전에 종이접기 아저씨가 저거 참 친해요. 그런데 저 텔레비전에서 그분이 확 뜨면서 저한테도 변화가 있었어요. 3040이 가장 보고 싶은 지금 뭐 하시나 가장 궁금해하는 인물로 제가 1등으로 뽑혔대요. 그것은 그만큼 어린 시절에 저하고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 다들 잘 계시죠? 그리고 저는 녹화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엄마가 아주 오래된 빛바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아이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아이가 커서 제가 됐고요. 제가 또 7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찡하답니다.